탄력이 생겨서 더 다닌다니까. 오우 갖고 왔는데. 아유 이렇게 계란을 갖고 왔지. 그거 먹고 이제 저녁에 저녁 때우라고. 그렇죠. 자 칼로리 없는 물도 갖고 왔어. 한 번에 탁 넣지 마시고 아껴서 드세요. 아껴 먹으라고? 네. 물을 요거. 군것만한 걸 네. 한 입에 들어가도.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드시지 말고 조금씩 아껴서. 그걸로 이제 한 시간 드세요. 한 시간 먹으려면. 역시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은 게 운전을 안 하니까 맞아. 일단 졸음이 쫙 오네. 그렇게 졸음이 오니까 좋겠다. 나는 이렇게 차를 타면 잠이 안 와. 그래요? 그 여행을 외국으로 댕겨도 방송을 다 자는데 나는 바깥에 구경하느라고 앉아. 잠이 안 오는 거예요? 억지로 안 자는 거예요? 안 와. 안 잤잖아요. 오늘 버스 안에서 안 주무셨어요? 딱. 여기서 내리는 거야? 네. 고향 왔어요. 고향. 고향. 응. 자 이거. 예? 뭐? 이거. 아니 본인의 짐은 본인이 들고 가셔야죠. 가방 이것도. 가방 커서는 못 들어. 그 베개도 들었어. 아, 베개를 왜 들고 다니지? 윤철이 이불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네. 저기 차 예약했는데 차 좀 보내주시죠. 네 고맙습니다. 앉으세요. 차 오기로 했어요. 제가 부탁해놨거든요. 아이고 이거 바로 옆이 무리야예요. 무리야 맞죠? 그 옛날 살던 집이 무라면 하여튼 휴대폰 좋아. 요즘 스마트폰은 그냥 뭐 치면 잘, 다 나와. 잘 보이시지 않았어? 안경놈으로 보면서 뭘 좋아. 그러니까. 아니 그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 거지 그걸 갖고 왜 장모님은 이렇게 사회가 데리고 와도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? 네? 차 왔다. 지팡이 없이 가시겠어요? 뭐라고? 지팡이 없이 가시겠어요? 아유 고맙습니다. 아니 왜 갑자기 오늘은 지팡이야 지팡이가. 가세요. 아유 왔다. 사장님 계세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. 늦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방입니다. 아 이방이에요? 텔레비에서도 좀 본 것 같아 이런 집. 제가 먼저 올라가서 손 잡아드리는 게 낫죠. 그렇지. 아니, 손은 이렇게 잡으라니까. 비계는 다 있죠. 어떻게 비계가 없겠어요. 아니 이렇게 한옥인지를 몰랐지. 아 한옥이 좋죠. 자 여기 있어요. 그 비계 다 있잖아. 아니 이렇게 고택인 줄은 몰랐지. 됐죠? 어. 어휴 됐네. 아이고 좋다. 옛날 생각나네. 제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집에서. 예. 저기 앞에 봉숭아가 있던데. 예. 봉숭아 있어요. 예. 그죠? 제가 꽃잎 몇 개 따도 될까요? 여기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꽃잎 물들이게 절구 좀 조그마한 절구 같은 게 있어요? 꼭꼭 지을 거? 아유 나 얼른 씻고 와 얼른. 예? 씻고 오라고. 전 씻었어요 벌써. 어디서? 그 옆에 세수 다 했어요. 세수만 하는 거야? 세수만 하면 되지 뭐. 이거 이런 봉숭아 가져 안 되는데. 예? 어떻게 돼 봉숭아 물들일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? 아니 색깔 보니까. 이거밖에 없어 저기 딱 저기 있는 게 심어놓은 게. 그 빨간 거래지 이거 가져 안 돼. 있어 봐요.
차,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. 희한한 짓을 다 하죠? 별 희한한 걸 다 가져와서.